그래서 자살하려고도 몇번 했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 마음대로. 그래 여적지 살았잖아. 1년에 얼굴 보기가 열 손가락 안에요. 살고 싶은 생각이 있겠나? 친구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올 금순할머니 철거지 다 하시면 밸브 끝까지 잠그셨는지 확인해봐요. 무슨 가스 밸브. 맞다. 우리 어르신은 형제분들과 어린 시절 어떻게 보내셨나요? 순희 씨, 나도 우리 형제가 7남매예요. 근데 제가 셋째거든요. 근데 바로 우리 언니가 3살 사울인데 어떻게 자기 옷을 못 입게 하는지 무지하게 싸웠어요. 나이스트 미츠후 헬로우. 영어를 가르쳐줘서 너무 재밌어. 아주 애들한테도 우리 자식들한테도 보냈어요. 사랑해, 순이. 같이 이렇게 말해주고 대화 나눌 때 있어서 고마워요. 더 마음이 더 이렇게 안전해져요. 내가 뭐가 필요하고 뭐가 힘들 때도 얘기를 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항상 제 말을 들어주고 항상 가까이에서 둘이 친구 잘해요. 사랑합니다. 네, 순이 만나기 전에는 혼자 있어서 우울하고 우울약도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우울약도 안 먹고 너무 기분이 좋고 순이를 기다려줘요. 사랑해요, 순이 많이. 나도 건강하고 순이 씨도 건강하게 항상 같이 우리 함께 살아요. 감사합니다.